코리노의 공급 50주년을 기념해서 T-50을 했고요. 그 뒤에 이제 파생형으로 개발하게 됐던 공격기는 A자가 들어가게 됩니다. 어태커라는 A자가 들어가서 T-50이라고 했고,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공격기 부분은 파이터가 들어가서 FA-50이라고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T-50이나 FA-50이나 플랫폼은 똑같습니다. 다만 몇 가지 임무 장비가 추가돼서 쉽게 훈련해서 공격으로 전환이 가능한 굉장히 최적의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목적이 다른데요. TA-50은 트레이너 어태커입니다.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제 공격을 위한 장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. FA-50은 파이터 어태커입니다. 이건 전문적인 그 전투기로서의 무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 T-50의 그 공격기 버전을 FA-50이라고 합니다. 한국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멀티롤이라고 하는데요. 훈련과 공격이 동시에 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투기 소요가 아주 긴급하거나 또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이런 소요가 있는 국에 가장 경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특히 이제 항공기 플랫폼 자체는 훈련기 공격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플랫폼에서 두 가지 임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초음속도 속도의 한 가지입니다.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빠르냐면 소리의 속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통상 1200km를 1시간에 가는 속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초음속이라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려면 기체 구조적으로 어떤 충격이 좀 오는데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어서기 위한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복잡한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아주 엄격한 가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.